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 FX 일립티컬 제품이고요. 자, 지금처럼 일립티컬 쪽 하나, 그리고 플렉시바 쪽 하나 해서 총 두 박스로 나눠서 택배 발송되니까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 볼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볼트, 필요 볼트보다 저희가 하나씩 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씩 더 드리는 것은 여유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앞뒤 지지대를 조립해 주실 거고요. 자, 지금 배치된 것과 같이 자,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 앞쪽 지지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거는 저희가 택배 발송용, 포장 보강용으로 하단 지지대에 자, 필요하지 않는 파이프를 사전에 결합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조립을 하실 때는 이 파이프를 제거를 하시고 자, 이 메인 부속을 조립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강용 자, 이 파이프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제거해 주신 파이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폐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처럼 지지대 고정해 주시고요. 자, 볼트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긴 볼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워주신 상태에서 조립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결합 진행해 주실 때 이 이동 바퀴의 방향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판 조립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발판 조립할 때는 이 중간 사이즈의 볼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발판은 따로 좌우 구분이 있지는 않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가드 부분이 이 본체 쪽으로 향하도록만 조립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가드가 본체 쪽 향하도록 조립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다음은 계기판과 브라켓을 결합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계기판 뒤쪽에 보시면 홈이 있고요. 홈 그대로 맞춰서 자, 안쪽까지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배터리를 설명서에 같이 제공해 드리는데
자, 뒤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도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합하신 이후에 이 상단에 있는 센서 선을 자, 그대로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 본체와 연결을 진행해 주실 건데, 자, 저희는 이미 한번 개봉을 한 상태라서 이 철사가 따로 담겨 있지는 않는데, 자, 고객님들 상품에는 이 철사가 빠지지 않게 묶여 있으니까 그 검정색 철사를 제거하신 후에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센서선 방향 자, 확인해 주시고 딸깍 소리가 나게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선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서 그대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결합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와셔와 스프링 와셔가 빠졌을 때 순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가장 하단에 볼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스프링 와셔, 그 다음 평 와셔 순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플렉시바는 플렉시바 자체로도 자, 운동을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자, 결합 폼에 자, 그대로 결합을 해 주시면 자, 보조 손잡이로 활용을 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을 사용해 주실 때는 자, 지금처럼 발판이 높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내려가서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양쪽에서 발판이 내려가 있는 쪽 먼저 자, 탑승을 하신 후 자,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보조 손잡이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게 보시면 탄성이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거나 꺾어 주시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약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를 자, 돌려주시면서 사용해 주실 수 있고요. 자, 1단계로 갈수록 저강도로 그리고 8단계로 갈수록 고강도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설명서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처럼 스캔이 깜빡이고 있는 경우에는 자, 지금 카테고리 별로 누르지 않아도 자,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눌러서 자, 각 카테고리를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초기화 버튼 경우에는 자, 스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카테고리마다 자, 초기화를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기화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 총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화 버튼이 아닌 배터리를 교환할 때만 초기화가 되니까 자,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자, 지금처럼 각 카테고리마다 초기화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초기화를 원하시면 지금처럼 모드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전체 초기화가 가능하고요. 자, 입력 같은 경우에도 자, 스캔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높여서 자, 사용을 해 주시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입력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자, 아래부터 거리수가 쌓여가면서 누적이 되는데요. 지금 설정한 입력 값에서 내려가면서 입력 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기판 보시면 이 앞쪽에 핸드폰 거치하실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 각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을 이동해 주실 때는요, 이 양 끝에 플렉시바는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앞쪽에 손잡이만 그대로 들어 주시면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동 장소에 왔을 때는 플렉시바 그대로 결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FX 일립티컬 유지 관리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이라는 제품 특성, 그리고 이 FX 일립티컬은 각 관절구가 베어링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스테퍼처럼 주기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관리가 필요하진 않고요. 자,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용하시다가 각 관절구에서 소음이 발생하실 때 그때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공구는 첫 번째로는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6mm 렌치가 필요합니다. 자, 내부를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하단 커버 열어주시면 지금 조인트 부분에 충분히 사전에 브레스가 많이 도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유지관리 하실 때도 해당 부분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브리스를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입을 해주실 때는 충분히 관절 사이사이 주입을 해주시고 혹시 바닥으로 흐른다면 자, 마른 수건 이용해서 닦은 이후에 다시 재결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중간, 상단, 중간, 하단 중에 중간 먼저 관리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소음이 잘 크지 않는다면 자, 지금처럼 베어링, 브리스가 도포되어 있는 부분에 한 번씩 더 브리스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브리스 도포를 해서 수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소음이 발생하면 그때 한 번씩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